타이반 타이반 아들에게 도끼를 건네주는 아빠. 이야, 이야! 하하, 이거 스타일 죽이는구만. 살살 좀 해. 와우. 전적 경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 짓고 나서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10년? 10년 장전 피기 경력의 활용 점정 드러낸 만나 180도 돌려지기. 진짜 다리네요. 이거는 이제 나무가 무거운 나무가 있을 때 나무의 무게를 이용해서 깨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나무랑 한바탕 놀고 나니 어느새 그득해진 창고. 올 겨울도 걱정 없겠네 그려도. 이제는 진짜 놀러들 가시나 했더니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 다른 길로 가요? 원래 같이 안 다니시나 봐요? 아, 잡고 가는 거는 약간 내면의 작업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만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와. 지금은 그들만의 음악 공부 시간. 그런데 아빠는 관심이 딴 데가 있는데요. 아, 이거 달래. 어디에 좋아요? 면역력 강화. 야생꺼는 무조건 면역력 강화입니다. 못 먹는 것 빼곤 다 먹는다. 이번엔 새로운 면역력 강화제 도토리 발견. 주저 없이 입으로 직행. 그냥 먹는 거예요? 예, 맛있어요. 자연님 말만 철석같이 믿은 자연 PD의 최후는? 도토리는 뜰보 횡으로 먹긴 뜰지. 도토리는 뜰보 그래도 나는 좋아. 도토리가 맛있어 도토리가 좋아. 산에는 신장 많은 같아요. 도토리. 도토리랑 어울리는 곡이에요. 이거 무슨 노래야 이거 또? 아, 이거 지금 도토리 뜰바른 모습이 재밌어서 만든 거예요. 산을 걷고 풀과 나무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게 공부라는 자연인. 바래봄 그 부드러운 선. 새소리 바람소리와 협연을 하면 줄지어 늘어선 능선이 박수를 쳐준다고. 아마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으면 길거리에서 저 빌딩 아래는 누구의 눈물이 있나 이렇게 노래 부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이랬을 텐데 여기 산에서는 아 바래봄 나는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냐 바래봄 하면 풀들이 다 웃어요.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 백수라고 도시 백수가 아니라 자연을 노래하는 백수라 그래.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저는 좀 특별한 직업이었는데 그 경호실에 있었어요. 네? 대통령을 경호하는 통제받는 규율 명령 받는 거 이런 게 저는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1년을 못 버티고 거의 1년도 좀 못 하고서 뛰쳐나오게 됐는데 강변 가요제에서 입사까지 했지만 현실에 부딪혀 팍팍한 도시 생활을 견뎌야 했다는데 유랑 생활과 함께 다시 시작된 음악 인생은 지리산과 함께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너는 키가 큰데 왜 소나무 꿈에 울지 않는데 소나무 왜 소나무니. 같은 시각 태주군 역시 자기만의 음악 세계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와, 새소리 같아요. 여기 계곡에서 올 여름에 재밌게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가지고 자연 소리를 잘 듣고 귀 기울이다 보면은 그런 자연이 무궁한 멜로디와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오카리나가 좋아 초등학교만 졸업한 채 망설임 없이 음악의 길을 선택했다는 태주군. 지리산은 그의 음악적 스승이자 친구였다고. 같은 나이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들이 없는 게 아쉬운 적도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정해서